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이나 성과에 대해 어딘가에 기록해두죠. 이것을 바로 연구노트라고 하는데요. 연구노트는 연구자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하죠.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만 연구노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구노트가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노트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노트의 필요성 및 유용성, 그리고 연구노트의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노트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리포트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의 시작부터 연구 개발 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 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 과정 및 연구 성과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연구노트는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인 서면 연구노트와 전자문서 또는 전자와 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인 전자연구노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서면 연구노트의 경우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한 물리적 서식을 갖춰야 하고 작성 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자 외에 점검자 또는 확인자의 열람 공개가 필요합니다. 전자연구노트는 서면 연구노트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파일 형식으로 기록하는데 전자문서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인증 기능이 필요하며 운영기관에서는 접근 통제, 운영관리 지침 등이 필요합니다. 연구노트는 왜 필요한가요? 연구노트는 연구자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입니다. 연구 성과물의 대표적인 것이 논문과 특허일 텐데요. 연구노트는 이러한 연구 결과물의 기여자임을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연구 분야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데 연구노트를 잘 작성했으면 타 연구자를 모방하지 않고 연구자 스스로의 창의성을 입증하는 데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연구 진실성 또는 연구윤리 분쟁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연구노트만 잘 작성하면 연구자를 지켜줄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입장에서도 연구노트는 중요합니다.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 진행 시에는 소속기관 발명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이미 기관에서 확보한 연구 결과물임을 증빙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분쟁이나 기술 이전 시에는 기술의 독자성을 입증하여 기술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국가 R&D 과제의 성실 실패 용인 제도에서 연구노트는 성실한 연구활동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술 이전 사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구노트는 연구 성과의 확산 활동을 제고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특허 출원이나 특허 관리가 변리사 혹은 소속기관의 특허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핵심 기술 내용이 특허 청구항에서 누락되거나 기술 사상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연구노트는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파악하여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됩니다. 기술 이전의 경우에도 연구자는 본인의 기술이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로서 연구노트가 핵심적입니다. 기술 실시료 산정, 기술 이전 대상 탐색 등 기술 마케팅에 있어서도 연구노트가 기본적 자료가 되죠. 기술 이전 협상 시 기술 이전 대상 범위의 구체화, 마일스톤 달성이나 연구 진도 확인 등에 활용되는 연구노트는 기술 가치 자체를 높이게 됩니다. 최근 해외 기업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팀은 상대층 요구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연구노트 내용을 토대로 진도, 결과,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구노트는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요? 연구노트는 부적절한 공동연구자 방지를 통해
성과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게 합니다. 공동 연구 시에는 권리와 지분 비율 책정에도 활용할 수 있죠. 침해 분쟁이나 기술 이전 시에는 기술의 독자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영업 비밀, 노하우 축적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연구자들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거나 후발 연구자를 지도할 때 연구노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를 유의미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볼펜과 같이 지워지지 않는 필기 도구를 이용합니다. 수정사항 발생 시에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줄긋기 후 기록합니다. 만약 중요한 내용의 경우 확인자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둡니다. 연속 페이지의 번호 순서대로 기입하고 공백 부분은 크로스 아웃합니다.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기입 내용을 확인시켜 서명을 받습니다. 장기에 걸쳐 연구 노트를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유출 방지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 노트의 관리자, 관리 방법, 관리 장소 등을 정해둡니다. 지금까지 연구 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